저는 처음에 이 직업을 시작을 했을 때 키맨을 5명을 썼어요. 그 5명 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 키맨이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제 키맨이 된 사람을 잘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 종신보험 두 건 계약을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았던 친구인데 저한테 계약을 한 거잖아요. 와, 그때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배운 대로 소개장을 준비를 한 걸 내밀었어요. 대한항공에도 같은 부서의 친구들, 후배들 중에서 너처럼 혹시 종신보험 필요한 사람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에 좀 이름 몇 명아 좀 써줘라 라고 해서 제가 내밀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니 그거 쓰긴 뭘 쓰냐, 어차피 네가 매주 들어온다며, 그러면 내가 들어올 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데리고 나갈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알았어 고맙다, 꼭 좀 부탁할게.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대한항공 들어갈 때 나 내일 들어간다, 출입조치 좀 부탁하고 소개 좀 부탁할게,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가잖아요, 나와요. 나오는데 옆에 누가 하나 쫄래쫄래 쫓아 나와요.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손에 뭐가 뭔가 했더니 보험 증서, 기가의 보험 증권이 이렇게 들려져 있어요. 앉으세요. 앉아.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키맨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보험을 그렇게 싫어했던 친구인데요. 이 후배들한테, 회사 동료들한테, 야 내가 보험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도 알지. 근데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더라. 내 친구가 대한항공 담당이야. 매주 들어와. 매주 들어오니까 이 친구 들어올 때 너도 한번 상담 받아봐. 판단은 네가 하는 거야. 이런 전문 용어까지 구사를 하면서 판단은 네가 하는 거야 이런 말은 여러분 전문 용어거든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리즈 환기를 어느 정도 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무장 해제가 된 상태에서 이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이 되게 수월한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험 세일즈는요, 키맨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키맨들이 조금 있으면요, 이 일이 되게 수월해집니다. 저는 처음에 이 직업을 시작을 했을 때 키맨을 5명을 썼어요. 제가 제 키맨이 될 사람을, 아메이 원장님, 치과 선생님인데, 치과 원장님인데 아메이를 하니까 얼마나 네트워크가 좋아요. 이 사람이 내 키맨이 될 거야. 두 번째는요, 증권회사 후배, VIP 마케팅을 하려면 증권회사 고객하고 뭔가 코웍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발렐기를 소문난 뭐 친구, 동문회장 후배 5명을 썼습니다. 그 5명 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 키맨이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제 키맨이 된 사람을 잘 생각을 해보면 예상 밖의 인물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 회사에 한 사람 딱 알고 들어갔는데 얘가 키맨이 돼서 그 회사에 10명, 20명, 30명의 고객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 키맨은 찾아내는구나, 찾아내야 되는구나, 키맨은 육성하는구나를 제가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준영이를 통해서 제가 그 부서에 대한항공 정비본부 정비기술팀이었거든요. 그 정비기술팀에 좌석 배치도를 제가 받았어요. 좌석 배치도를 받고 거기에 구내번호가 다 나와 있어요. 고객이 될 때마다 형광펜으로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60명의 팀원이었거든요. 고객이 될 때마다 형광펜으로 칠했어요. 소개를 받아서 나오면 그걸 먼저 딱 보여줬던 것 같아요. 고객이 보면서 이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 형광펜으로 칠한 사람이 이제 고객이세요? 박 부장님도 하셨어요? 김 차장님도 고객이세요? 이 대리도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마음의 문이 이렇게 쓱 열리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아, 보험은, 보험을 가입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재정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화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이유를 제가 그때 배운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일즈 할 때 이거를 잘 한번 써먹어 보세요. 마치 너만 안 했거든? 이런 느낌을 받게끔 하는 거. 아니 아직도 달러 보험이 없으세요? 아니 아직도 치매 보험을 가입을 안 하셨어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나 이런 게 요즘 다들 주관심사인데 아직도 그런 걸 상담을 안 받아보셨어요? 간병보험은 기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객들한테 심리적으로 아, 나만 이런 걸 안 했나 진짜? 이런 마음을 들게끔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눈물을 쏙 빼면서 초회면담 진행은 잘 못하지만 제가 잘한 게 있었어요. 너 빼고 다 했거든? 너 빼고 다 했다. 이건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세일즈 할 때는요 여러분 되게 필요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만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죠. 다 남들을 봐요. 뭐 하는지, 저 사람 뭐에 관심이 있는지. 지방에 가잖아요. 지방 가서 병원 원장을 만나면 수도권의 원장들은 요즘 재테크에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느냐를 얘기를 하면 귀를 쫑긋 기울이고, 강북의 원장님을 만나면 요즘 강남 원장님들은 이런 쪽에 관심이 많던데요. 갤러리라고 미술품 뭐 이런 거 요즘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트 딜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비용 처리도 하고 어떤 원장님들의 어떤 절세 수단으로 활용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아 그래요?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 레벨이 나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라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60명의 팀원 중에서 20명이 제 고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은 매트라이프 영상에 출연을 했어요. 이 친구가 매트라이프 전국에 얼굴이 다 팔린 거예요. 저한테는 은인 같은 친구죠. 이 친구의 보험이 완납이 됐어요. 작년에 20년 완납이 됐어요. 완납 문자를 제가 보면서 또 옛날 그 생각이 막 난 거예요. 와, 친구가 나를 초기에 그렇게 많이 도와줬지. 이 친구 20년 동안에 보험금 문의도 한 번 없었어요. 아픈 적이 없어요. 수술 입원 뭐 그 축복받은 친구죠 여러분. 20년 동안 보험금 문의가 없었다라는 거는 가끔 고객들이 전화가 옵니다. 아유, 나는 보험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았네요. 약간 불평 섞인 말투로 제가 그럼 그렇게 바로 얘기해요. 축복받으셨네요. 아니, 그건 축복받으신 거죠. 보험료를 내셨지만 보험금을 문의할 일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축복받으니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매주 보험금 문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혜택을 많이 봐서 좋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네요. 얘기하시는 거죠. 이 친구야말로 20년 동안 보험금 문의 한 번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10월에 이 친구 와이프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소리가 안 좋아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고. 저한테 생전 전화 안 온 와이프인데 친구 와이프가 전화가 왔잖아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신랑이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대요. 비행기 사이에 끼었대요. 인천 길병원 응급실로 지금 실려왔는데 혼수 상태래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응급실에서만 거의 한 달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서 6개월의 기간이 지났거든요. 얼마 전에 이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15번의 수술을 받았고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처음에는 그 사고로 인해서 이 친구가 약간 그 이 정신적인 어떤 멘탈까지도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하고 제가 통화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현아, 네가 제안해준 보험을 내가 보험금 탈 일이 생길 줄도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보험금을 이제 탈 일이 생겼다. 참 유일한 보험이었어요. 이 친구가 가입한, 제가 제안한 게 유일한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고맙대요. 내가 수술한 거 이런 거 받을 수가 있니? 그러더라고. 당연히 받을 수 있지. 내가 수술 특약이랑 다 풀로 다 넣어놨거든. 그리고 네가 장애 판정을 받으면 장애 보험금까지 내가 다 챙겨줄 거야. 걱정하지 마.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도 내가 다 알려드렸어요. 이 친구가 너무 고맙대. 보험 설계사는요 여러분, 고객들한테 그런 말을 들을 때가 보람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동안에 수많은 거절을 받은 게 다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요. 네 덕분이다. 내가 보험금 탈 일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네 덕분에 내가 그래도 이런 혜택을 보는구나. 이 친구한테는 꽤 많은 보험금 지급을 제가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의신 세일즈 스킬업 스쿨입니다. 저희 스쿨은 보험 영업인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선별된 교육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영업 전략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스쿨에서는 생명보험의 가치와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연구하고 잠재 고객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방법, 첫 상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 그리고 기업 판매를 이끄는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활용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